제 2년차 국회의원 활동을 주민들에게 보고하는 그런 의정보고대회를 가졌는데요. 생각보다 정말 많은 주민들이 함께해 주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큼 또 저한테 기대도 많고 또 저한테 책임감도 많이 주신 거다 생각하고요. 오늘 주민들이 함께 해주신 기대와 끝나지 않도록 또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지역의 현안이 그 교통 문제, 그래서 위례 과천선을 중심으로 이 사업이 하루속히 추진되기를 바라는 주민들의 그런 이제 소망이 있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 진척 상황에 관해서 보고를 드렸고, 또 하리 부동산 대책을 통한 주민들의 이제 부동산 정부 대책에 관한 임금 증가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주민들의 현안에 대한 그런 이제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의 이런 우리 마을의 불용마을이라든지 이런 이제 도시 빈민들의 주거 대책 문제에 관해서 이제 어떤 지금 상황에 있는지 이런 보고 말씀 주로 많이 드렸습니다. 오늘 설을 이제 코앞에 앞두고 가진 주민 의정 보고 대회였는데요. 이번 설에 우리 주민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분도 아프지 마시고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한 그런 또 새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파크 의상이라든지 이러한 이제 시설을 지어달라고 계속 정부와 2년 내내 요청하고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SH 측에서 그동안 이곳에 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했고 법안에 있어서 좀 이제 훼손지에 이런 체육시설을 짓는 것이 이제 과연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를 그동안 지속적으로 해왔고요. 이 부분이 이제 조만간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이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이런 편의시설이 여기에 도전을 설 수 있도록 제가 앞으로도 계속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전도와 용인 고속도로 그 지역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소음 문제로 시달리고 있어서 제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이 지역을 건설한 LH랑 또 추후에 이 지역에 주민들의 소음을 개선해 달라는 것을 요청을 했고요. LH 측에서 25억 정도를 분담을 해서 소음 개선 방음벽 추가 방음 시설을 지금 현재 설치할 계획을 보고해 왔습니다. 우선 주민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 살 수 있도록 관심하시고 계속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국 지역에 금융 기관이 이제 사실상 없는데요. 그래서 금융 기능이 포함된 우체국을 신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정본부 장관 여기 LH 측이랑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고요. 지금 이 부분에 이제 예산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현실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이제 협의 중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 에코 센터 에코파크 이 밑에 이제 지금 깔아놓은 이제 사실 이제 이걸 제가 서울시에 나무로 교체를 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고 국정감사 때도 공식적으로 요청했고 했는데 처음에는 이게 바닥재를 우레탄인가요? 뭘로 하는 거죠? 우레탄이었나요? 그걸로 원래 계획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건강에 굉장히 안 좋다라는 주민들의 지적으로 제가 주민들과 함께 사실 여기에서 뭔가 근본적으로 제대로 된 주민들이 체육관이라든지 제대로 된 시설이 들어서기를 바랬는데 제가 국회의원 되고 난 이후에 이미 이제 이 에코센터가 짓는 게 확정이 돼 있어가지고 제가 관리할 여지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지어지기로 한다고 좀 더 주민들을 위해서 건강하게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밑에 마당재를 우레탄에서 좀 더 친환경 소재로 교체를 해달라고 서울시 측에 요청을 했고 또 초기에는 이런 이제 음향시설 또 샤워시설 이런 부대시설이 없었는데 그 부분에 또
왕천 체육관에 조금 더 시설이 보완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LH 강남 힐스테이트가 겨울이 되면 주민들이 얼음이 어느 정도로 복도 차고가 혹은이 되어있어가지고 빙판에 미끄러져서 아이들이 다치거나 사고가 날 정도로 굉장히 상황이 열악하다면서 제가 현장 방문하고 LH 본부장을 현장에 내동을 해서 실태를 확인을 하고 뒷부분에 복도 차고를 전면적으로 설치하는 그런 공사를 LH 측이 6억 원을 들여서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SH도 LH가 이렇게 지역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SH도 우리 지역에 있어서 더 많이 이렇게 신경을 써달라 그래서 요청을 드렸고요. 제가 SH 1단지, 대체 1단지에 주민 간담회 이렇게 해서 주민들 불편사항이 어떻게 있는지 SH 공사 직원들과 함께 현장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SH에서 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 개선 작업을 하겠다고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서울 공항이 지금 부채있는지 소음 문제 있는데 공항에 제가 방문을 해서 이 공항의 소음을 좀 더 안 낼 수는 없지만 좀 더 이렇게 감소시킬 수 있다는 요청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항 측에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LH 주공 1단지에 방문을 해서 주민들이 너무 지은 지 오래돼가지고 시설이 너무 열악해서 좀 여러 가지 시설 개선을 저한테 요청을 해서 서울 본부장과 함께 LH 1단지를 쭉 방문을 하고 가가고 방문을 해서 상태를 살펴보고 여기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전세대 경기 교체를 요청을 했고 LH에서 전세대 경기 교체와 게이트 골상의 인조상태를 실제한 심포 그리고 노후 소화 개발을 교체를 할 것을 또 LH에서 결정을 했고 추진하겠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세곡동의 리앤파크의 시설 개선과 또 여기 LH 스마트홈의 주민 카페를 설치를 해주고 요청에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우리 지역에서 많은 관심과 또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사실상 주거 사실 도시를 말씀드리면 어렵지만 정말로 서민보다도 더 어려운 마을이 구룡마을, 발도마을, 재건마을, 수정마을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 제가 여러 차례 방문을 하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정말 없이 어렵게 고생하게 사시는데 이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내집 마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제 마음들을 주민들과 함께 머리를 맡기고 고민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현재는 구룡마을의 경우에 듣고 이렇게 공사가 착공될 예정인데요. 아마 이제 서울시 측이나 시장님한테도 여러 차례 제가 국정감사 때 국토부에도 요청하고 서울시 국정감사에도 정식으로 가장 중요한 건으로 요청을 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 이분들을 위해서 나라와 서울시가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 사실상 공공대를 통해서 이 문제를 이제 정부랑 서울시는 해결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제 또 지역 주민들은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현행 법상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형평성 문제도 있어서 이 부분은 정말 저로서도 아주 고민이 되는 심각한 문제인데요. 어쨌든 주민들의 의견이 좀 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감사랑 상임위에서 국토부에 좀 더 예산과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전형적으로 공부해 줄 것을 요청을 드렸고 지금 현재 연구용역 입법을 할 수 있는지 사실상 이 부분이 입법을 통해서 안할지 이 부분을 현재 국회에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그동안 쭉 해왔고요. 이제 의정 후보에 관해서 요점, 요약 정리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면 그동안 이제 이런저런 활동에 관해서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혹시 제가 뉴스나 이런 거 나온 거 보셨나요? 네! 예, 제가 이런제 뭐 법안이나 정책이나 또 아니면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런 부분에 언론이나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슈를 제기하거나 뭔가 사용하는 이렇게서 이렇게 TV에 나오진 않아요. 아시겠지만 그렇지만 정책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했다 이런 걸로 뉴스에 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뉴스에 나왔던 내용을 이제 많이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우리 SRT 지역에 SRT 있잖아요. 수서역에서 저기 동탄까지 연결하는데 그게 다 지하로 연결됩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고속철도인데 그 고속철도가 지하로 연결되다 보니 만에 안에 사고가 나면은 지하에 갇히게 됩니다. 그 경우에 탈출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탈출구가 과연 제대로 확보되어 있는지 제가 현장을 쭉 점검을 했는데 지하 이제 거의 한 20층 내지 30층 정도 되면 아주 깊은 곳에 이제 지하에 이렇게 터널을 통해서 이렇게 지하철이 지나가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사고가 나면 지하에서 차가 멈추면 이 지하 20층, 30층 높이로 이제 계단을 통해서 올라오면 엘리베이터 사용해서 올라가야 돼요. 근데 제가 현장을 점검해서 엘리베이터가 거의 다 고장났어요. 성만 엘리베이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해가지고 이제 JTBC가 함께 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 제가 지적한 이후에 국토부에서 완전히 비상이 걸려가지고 전면적으로 개선을 해서 다 이렇게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다 정상적으로 수리를 하겠다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관리 많이 해서 챙기고 있고 또 SRT가 이게 지진에 취약하고 터널이 이게 좀 약간 지연대 좀 여러 가지 사고가 있어가지고 과연 이게 안전한지 여기에 관해서도 철도 시설 공단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안전한지 점검을 하도록 해서 안전하도록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제 우리 지역의 화재 점검을 담당 소방서랑 같이 했는데 우리 지역 주민들이 화재에 과연 안전하고 우리 담당 소방서가 우리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잘 하고 있는지 현장에 가서 제가 직접 챙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제가 이 안 나오는 의정부고에 요구하지 않는 이런 내용들도 구상구상 제가 현안을 챙기고 있고 전담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발벗고 잘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많이 나왔다는 자랑지 조금만 하겠고요. 그리고 또 산도 많이 받았습니다. 국정감사 우수에게 상을 주는 게 하나는 시민단체에서 주는 큰 상이 하나 있고 하나는 당에서 주는 큰 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1년 농사에서 우리 국정감사를 하고 나면 이 상을 만드는 문제는 이제 연관성이 생각해요. 제가 그래서 2년 연속 이 상 두 개를 계속 받았고요. 그리고 기타 대한민국 최고 국민 대상 또 모범 계속 받아서 올해도 상 풍년이었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이 상 받을 때마다 야 우리 지역 주민들이 자랑스러워 하시겠지 이런 생각에 저는 항상 가슴이 우대하고 자부심을 느낍니다. 제가 상 받는 건 다 저와 함께 해주시는 우리 지역 주민들 덕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감사 올립니다. 다음은 이게 정말 제가 잘한 건데요. 제가 최근에 법을 하나 대표 발의해가지고 국회
본회의에 통과가 됐습니다. 좀 이따가 명절이 오잖아요. 설날이 오면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명절날 통행료를 감면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근데 대통령께서 이제 공약을 해서 이게 이제 참여는 실시간 했는데 이게 제도화돼서 지속적으로 실시가 되려면 법으로 뒷받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명절 통행료를 감면하는 법을 발의를 해서 본회의에 통과를 해서 이번 이제 설에는 이제 법적으로 뒷받침되는 명절 통행료가 감면의 혜택을 여러분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잘했죠? 민자도로 통행료가 비싸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1년차 때 공천감사 때 제일 중요한 게 민자도로 개혁을 했어요. 민자도로 회사들이 돈을 받으면서 또 국고의 재정 지원을 받으면서 통행료는 비싸게 유지되는 굉장히 모순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피해는 국민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도로를 전면적으로 개혁해서 통행료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을 제가 대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명절 통행료와 민자도로를 개혁하는 법안을 유료도로법을 개정안을 발의를 해서 최근에 통과가 됐고요. 나머지 법들도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 내지 설계라든지 국민들 안전을 위한 이런 법이라든지 또 우리 환경 개선, 친환경 이런 문제 여러 가지 법을 계속 발의를 하고 통과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방권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지방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을 어제 또 국회에서 제가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런 법을 하기 위해서 좋은 정책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소통하고 주민들과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그냥 제가 뚝딱 이런 법을 만들까 정책을 한다 이게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주민들과 소통하고 국민들과 소통을 해야 아 무엇이 필요하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토론회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 토론회와 간담회도 많이 하고 있고 국회에서 국민들과 토론회 간담회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제가 국회의 신재생 에너지 포럼의 대표 의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서울시의 미세먼지 문제를 포함해서 대한민국의 환경 개선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어제까지도 계속 토론회를 해왔는데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토론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의 원보다도 우리 강남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일순위이지만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소통하고 국민들의 얘기를 듣는 토론회와 간담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은 주민들과 함께한 사진입니다. 이게 이제 사진들을 많이 실으려고 했는데요. 사진이 이제 이게 혹시나 사진 보고 아, 내 사진 여기 왜 있어?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 내 사진 여기 있네 하면서 막 좋아하고 사랑하는 분들이 많은데 간혹가다 내 사진 여기 왜 있어? 초상급 침해 아니야? 이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진 못 나왔습니다. 근데 저랑 사진 찍고 사진 좀 꼭 좀 올려주세요 하시는 분들 있으면 저한테 말씀 주세요. 그래서 더 많은 사진을 봐야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있는 사진들을 대부분 이제 여기 실리는 분 좋아하실 거라고 믿고 또 좋아한다고 하신 분들의 사진만 올렸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와 함께 사진 많이 찍어주세요. 그래서 실감하면 사진을 이렇게 사용을 안 할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고 싶기 때문에 저랑 함께 사진 찍으면 추억이 되잖아요.
제가 지금 자랑하고 싶은데 반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새색시 같다고 말씀해주시는데 그럴까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한복을 잘 안 입는데 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안 입는데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좀 자랑드리고 또 새해 인사 올리고 싶어가지고 반복을 입고 사진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 안에 제가 새해 인사 드시겠습니까? 물론 또 새해가 되면 제가 새해 인사, 설날 인사 올리는 그런 또 예정보고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함께해 주신 주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설날 인지 곧 앞두고 있는데요. 새해 설날에 모두 행복하시고 또 원하는 모든 일 이루시고 또 아프지 마시고 또 울지 마시고 힘들어서 울지 마시고 항상 행복하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의 언제나 든든한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제가 정말로 설날 새해 올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리 몇 가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복은 안 입었지만 세대에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우리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해 주시고 국토위원으로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연수소 그렇고 제어하시고 아주 큰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영향권의 발전권이라고 수소 역세권을 발전하면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부품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주공사 LH와 합하면 좀 가격 보시기 필요합니다. 나눠서 있는 말에 가격 보시기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네. 잠깐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그래서 주변을 정리해드릴게요. 사진 좀 찍고 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기다려주세요. 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첫 번째는 교통 문제인데 우리와 강산산 관련해 아까 세 번째 증인을 수용해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비용이나 경쟁에 대해서 최초안이 불구하고요. 왜냐하면 위에서 세부사관이 내공공에서 도로를 제어화해서 가는 선 그게 제일 첫째고요. 왜냐하면 주민의 의견들은 막 충분한가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은 세부통 내에서도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로 세곡동의 수소권이 보통이 성남에서 오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수소까지는 감수를 가졌다고 저를 연장해서 정장까지 그렇게 하면 수소까지 오면 수소는 공항하고 그 지역화하는 터가 있어요. 거기에 지하를 만들고 자리에서 분명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제가 또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자리를 자주 갖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직접적으로 대면을 하면서 여러분의 구체적인 의견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사무실 열려있고 또 주민들과 함께하는 소통의 방장을 제가 자주 가지니까 그때 오셔가지고 좀 더 구체적인 좋은 제안과 의견서 말씀 주시면 제가 귀를 기울여서 해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사진을 이렇게 모아서 회사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제가 가운데에서 저도 좀 자랑하고 싶거든요. 우리 주민들 이렇게 많이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애송 보고 왔었다. 이렇게 보고 싶으니까 좀 이렇게 사진 같이 함께 찍어주세요. 그리고 제가 개별적으로 찍고 싶은 분들은 또 같이 이렇게 개별적으로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좀 뭔가 근본적으로 제대로 된 주민들에 대한 체육관이라든지 제대로 된 시설이 그런 생각을 받았는데 제가 국회의원 끝난 이후에 이미 이 부산사가 지났는데 확정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강의하는 것이고 사실 없었습니다. 제를 해달라고 정신 측에 요청을 해주고 또 초기에는 이런 이제 음향시설 또 샤워시설 이런 분해시설이 없었는데 그 부분에 또 여러 가지 이제 시설을 보완해달라고 서울시 측에 요청을 해서 이